오늘 이 시간에는 열역학의 법칙과 성품 변화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타고난 이 마음에 안 드는 성품이 아니고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일평생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성품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믿으면 변화된다. 십자가만 믿으면 다 변화된다. 그게 믿어집니까? 저는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자연의 이치와 법칙을 만드신 분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따져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일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 변화를 뜬구름 잡듯이 믿어가지고는 이게 뭐 좀 아쉬움이 있다 싶어서 그럼 과학적으로는 변화에 관계된 법칙이 무엇일까? 열역학 0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든 변화되는 현상에는 이 열역학 법칙 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내 성품이 변화되고 싶을 때에 이 열역학 법칙을 뛰어넘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그건 뜬구름 잡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리한 열역학 법칙을 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믿어라.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들이 과학적으로 이게 일리가 있는지 그저 무당 굿하듯이 뜬구름 잡는 그런 구복신앙인지 요걸 좀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열역학 법칙을 깊이 연구하고 우리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제 0법칙을 이해하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변화가 되는 거구나. 1법칙, 2법칙, 3법칙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만 이 어려운 성품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 자서전을 쓴 10명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자서전을 쓴 작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10명의 이 작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대통령들의 삶을 깊이 아는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되려면은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한지 책으로 하나 엮어내보자. 그래서 이제 쭉 정리하고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제목을 이 character above all. 성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대통령이 되는 덕목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들이 겪어보니 공통적으로 결론 내리기를 성품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성장해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를 모른 채 겉모습에 홀려 대통령으로 뽑는 것은 대통령 의자에 시한폭탄을 장치해 놓은 것과 같다. 그러니 사람에게 있어서 일평생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요거 하나만큼은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길은 각자 다를지 모르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품 변화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가능한지를 이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약 이 약속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변화되는 큰 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컬을 칭자 의로울 의자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은 넌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불려질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의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칭의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도 하는 짓을 보면은 웃기지도 않는 짓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홀연히 변화시켜 주어서 다시는 이렇게 썩지 않을 모습으로 영원히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영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는 믿는다 하고 다시는 이 죄 짓지 않는다 하면서 또 그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영원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의롭다고 불려지는 칭의의 변화는 얻을 수 있는데 마지막 진짜 영원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화의 변화까지 상당한 갭이 있어요. 그러면 말로만 믿는다고 하다 어느 날 갑자기 영원히 변하느냐? 그게 아니고 칭의의 변화로부터 영화의 변화까지 일평생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거룩한 쪽으로 변화되고 이번 주보단 다음 주가 몸부림치는 가운데 조금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변화되고 변화되다가 드디어 어느 날 영화의 변화를 체험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변화는 마지막 날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품성으로 변화되는 이 성품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실물교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고 둬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땅에서 돈도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건물도 있다가 다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육신도 있다가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늘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품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저 영원한 하늘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 이 품성 변화가 우리들의 삶의 목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이 성화의 변화도 우주에 흐르고 있는 변화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법칙 하에서 노력해야 변화가 되지 말로만 변화되기를 원하고 반대길로 걸어가면은 이건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신경학적으로 여기에 있는 뇌신경회로가 담배를 피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담배를 안 피고 술을 마시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컬컬할 때 생수를 마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술주정뱅이가 아, 나 이제 술 안 마셔. 그것만 보고도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변화됐어.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뇌신경 회로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뇌신경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변화는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뜬구름 잡듯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무엘 스마일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품성은 여기 뇌신경세포에서 꼴지워지는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을 해야 된다. 먼저 생각이 변화돼야 된다. 뭐 술 마시는 거 뭐 어때? 예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적어도 생각 속에서라도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겠다. 뭐 남자면 다 담배 피는 거 아니야? 담배 피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의지를 내 맘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담배에 중독이 돼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것은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걸 끊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남자답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을 담배에는 아니다. 끊어야 되겠다. 이것도 변화입니까? 생각부터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생각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강렬하게 품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변화된 회로가 뇌신경세포에서 찌찌찌찌찌찌찌 하고 손과 발과 이 세포 끝까지 그 변화된 생각의 회로가 전파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고 드디어 컬컬할 때 담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쪽으로 발이 걸어가도록 행동이 어느 날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이 신경회로 연접점, 시냅스 부분에 부톤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는 이것이 처음 사용할 때는 40mV가 있어야 이 연접점을 넘어가는데 부톤이 형성이 되면 30mV만 있어도 넘어가더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뇌신경학자들은 이제 습관의 회로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만 그런 습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 습관대로 살아갔더니 그 사람은 품성이 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과는 다른 생각을 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셔서 습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습관이 일평생 반복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갈증이 있어도 막걸리는 안 마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야. 그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인지 영원한 멸망인지를 결정하는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퇴된 프로그램에 와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은 이건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우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이 탕자를 성자로 바꾸기도 하고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품성을 바꾸어서 멸망당할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까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과학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가능한지 열역학 법칙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봅니다. 열역학 법칙은 0법칙이 있어요. 그 1법칙부터 시작을 하지 왜 0법칙일까? 제일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물론 1법칙입니다. 그 다음 2법칙, 3법칙 다 정리해놓고 나서 뒤늦게 하나 깨달았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순서가 1법칙보다 먼저예요.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서 지금 다 1법칙이라고 써먹는데 하나씩 밀려서 또 써먹기는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1보다는 먼저니까 0법칙이라고 하자. 그래서 연력학 제0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과학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제 0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려워요. 자, J.C. 맥스웰 이 박사가 이게 정리를 했는데 제 0법칙은 뭔가? 고립된 개에서 물체 A와 물체 C가 일평형 상태에 있고 물체 C와 물체 B가 열평형 상태에 있을 때 물체 A와 물체 B도 열평형 상태에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자, A라고 하는 물컵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이 있고 찬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만큼 뜨거운지를 측정하는 것이 온도계죠. 그래서 A라고 하는 물컵에다가 딱 온도계를 집어넣었더니 56도가 나옵니다. 또 B라고 하는 물컵에 온도계를 집어넣었더니 거기도 이 56도라고 하는 온도가 나왔어요. 즉 A는 56도 C고 B는 56도 C예요. 그러면 A는 이꼬로 B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전혀 다른 물컵인데 온도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A의 온도가 몇 도인지는 잴 수 있는 측정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A도 재보니까 56도고 B도 재보니까 56도다. 그럼 같은 56도니까 A와 B는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온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아닌 이런 것들을 더 높다, 낮다 하려면 잣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온도를 잴 수 있는 뭐가 개발이 됐어요? 온도계가 개발이 돼서 미국에 있는 물이나 여기에 있는 물이나 갖다가 붙여보지 않아도 온도가 같은 물인지 틀린 물인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다. 그래서 모든 온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일단 제일 먼저 온도계가 있어야 된다. 온도를 측정하는 이 측정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품성 변화를 지금 얼만큼 변화됐느냐는 얘기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품성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변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 품성이 많이 변화됐어. 그러면 사랑이 많이 변화됐다는 얘기인데 그럼 사랑을 측정하는 잣대가 있어야 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상태를 많다 적다 재는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온도를 측정하는 잣대가 온도계이듯이 이 사람이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계명일까? 자, 사랑이라고 하는 품성이 얼만큼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계명인데 요한 2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마음인데 눈에 보이어야만 측정이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여기 이것이니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기 사랑이 있으면 행동으로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정신적인 사랑을 눈에 보이게끔 표시하는 행동, 그게 바로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 계명은 사랑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게 있어야, 야, 저 사람은 참 거짓말도 안 하고 미워하는 원수도 또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걸 보니 저 사람은 진짜 변화됐어. 그 척도가 있어야 50% 변화됐는지 80% 변화됐는지 말이 성립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영법칙은 별것 아니고 모든 변화는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이렇게 변화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온도계가 있어야 되는 거다. 사랑의 품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계명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잣대를 가지고 얼만큼 변화됐는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즉 계명은 사랑을 보이게 표시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비행기가 인천에서 LA까지 날아갈 때에 항로를 이탈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얼만큼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원래 가야 되는 기준 항로가 무엇인지가 있어야 1km를 이탈했는지 500m를 이탈했는지 말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항로가 있어야 되듯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랑인지에 대한 계명이 있어야 거기서 얼만큼 벗어났는지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정말 당연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첫째부터 열까지까지 계명대로 행동하면서 사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면은 여기 성경에 있는 사랑의 법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자 라고 뜻을 첫 번째 단계에서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내가 이제 술, 담배는 절대 안 먹겠다. 아무리 왕의 진미라고 해도 술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다니엘이 행동을 하고 저 사람이라면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총리까지 추대하게 된 동기는 제일 첫 번째 기도실에서 뜻을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절대로 오징어는 안 먹는다. 예전에는 그 맛있는 거 왜 안 먹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는 오징어는 안 먹는다. 이렇게 뜻을 정해야 실질적으로 오징어가 나왔는데도 안 먹을지 먹을지가 결정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제는 예전에는 나한테 못된 짓을 한 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요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뜻을 정했어. 원수도 그냥 사랑하자. 일단 될지 안 될지는 두 번째 문제지만 이렇게 사랑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게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말 죄인이 의인으로 불려질 만큼 변화되기를 원하면 연력학 제1법칙을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자, 연력학 제1법칙과 이 칭의의 성품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는 입고로 질량 곱하기 속도의 자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럼퍼드, 줄, 마이어, 헬름, 훌츠 이런 사람들이 19세기 중엽에 발견하고 정리한 과학적인 법칙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고립된 개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개가 흡수한 열 에너지와 개가 내부에
한 일의 합이다. 그러나 고립된 개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쉽게 연력학체의 일법칙을 설명을 하면은요, 닫힌 개, 여기 강당이 완전히 닫혀서 여기 있는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열이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것, 이걸 고립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마이크 온도가 50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리모컨 온도는 30도예요. 이렇게 붙여놨더니 어떻게 될까요? 50도가 식었어. 그리고 이 리모컨은 올라갔어.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온도는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도가 떨어졌으면 이쪽은 10도가 올라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에너지가 없는 한은 요 에너지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갈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이 강당의 에너지는 일정한 것이다. 이게 에너지,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이게 연력학 1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요, 여기 물이라고 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더해줬어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무식하게 얘기하면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이동만 한 것이지. 그래서 물에다가 열을 플러스 해주면은 이게 뭘로 바뀌어요? 수증기로 바뀌어요. 그런데 한 방울도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했으니까 요 수증기를 그대로 비닐봉지로 받았다가 더 한 열만큼 식혀주면 뭐가 도로 부활을 해요? 물이 도로 부활을 해.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하에서 설명되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산수 공부를 한번 해봐요. 물 플러스 열은 입꼬르 수증기인데 플러스 열이 입꼬르를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열이 되죠. 요거는 안 잊어버리셨죠? 네. 그러면은 수증기로 변한 것 그대로 비닐봉지로 모았다가 아까 더했던 열만큼 마이너스 해주면, 식혀주면 뭐가 그대로 100% 나와요? 물이 100% 그대로 나와. 어디로 새나가면 좀 줄어들지만은 하나도 새나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100% 그대로 물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다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과학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의인으로 창조가 됐죠. 의인으로 창조가 됐는데 의인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 속에 사탄이 싹 유혹을 해가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네?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거룩한 의인의 마음 속에 마이너스 신이 들어왔어. 어두운 신이 들어왔어. 마이너스 신은 누굽니까? 사탄 아니겠어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이 의인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마이너스 신이 들어왔어.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의인의 마음속에 마이너스의 영이, 어두운 영이 들어온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히 살고 싶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으로 변화되고 싶어. 그러면 불교, 마호메교도 뭐 모든 종교 다 통틀어서라도 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조건 내 것만 맞다고 하지 말고 그게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해서. 자, 이제 한번 산수 공부를 해봅니다. 의인의 마음속에 들어온 어두운 마이너스 0이 이제 입꼬르를 넘어가면 플러스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입꼬르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가로 열고 마이너스 신이면 가로를 풀면 마이너스 가로 속에 마이너스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 속에 플러스 신이 들어오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빌라도 친 게 무릎에서 피가 철철철 터져 나오도록 고행을 하면 의인이 되느냐? 어림도 없습니다. 돈을 한 100억 갖다가 성당에다 바쳐주면은 의인이 되느냐? 어림도 없어요. 얼굴이 예쁘면 의인이 되느냐? 어림도 없어. 이 죄인이 의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이 연력학 일법칙에 의해서 오직 하나, 이 죄인의 마음속에 플러스 신의 영이 들어오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후원열차 연극할 때 돈으로도 안 돼. 박사학위로도 안 돼. 뭐 성형수술해서 예뻐졌어도 안 돼. 아무리 빌어도 안 돼. 어떤 노력으로도 안 돼.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으로 오직 한 분, 이 거룩한 신이 죄인의 마음속에 제가 다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어야 될 그분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으니까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있는데 그냥 죄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우주의 법칙을 거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일정한 에너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친 개에서는 도저히 이런 변화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저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문 열어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죄 없이 사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대신 죽어주셨어. 그래서 내 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나는 이제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플러스 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아멘하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 죄인 플러스 십자가의 사랑하면은 나는 은혜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고행이라도 해야지 며칠 막 금식이라도 하고 피가 철철 날 정도로 막 고행을 해야 뭐 변화되지 어떻게 그냥 믿는다고 하면 변화가 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요것만이 과학적인 연력학 일법칙 하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고 이렇게 어려운 구원의 변화의 진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연력학 이 법칙을 통해서 이 성품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같이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을 알아야 우리가 칭의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성화의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력학 2법칙은 또 무엇인지 좀 알아봅니다. 카노트, 켈빈 이런 학자들이 1850년경에 발견하고 정리한 이 변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연력학 2법칙인데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고립계에서 총 엔트로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며 절대로 감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엔트로피는 이 상자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새로운 깨끗한 상자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해지고 찌그러지고 무너지죠.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완벽한 게 아니고 이게 무너져서 무질서한 것을 엔트로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 사과가
탱글탱글하고 싱싱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쭈글쭈글해지고 한쪽이 썩어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완전 질서도가 좀 무너진 거죠. 그러면 엔트로피가 무질서도니까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열역학 이 법칙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변화하는데 어느 쪽으로 변화하느냐?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립계에서는 누가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는 한은 내버려두면은 계속 무질서한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되어 있다. 여기 오래된 집들을 보세요. 옛날에는 대단한 집들이었습니다. 여기 하나하나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 집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는 멋진 집이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집도 40년 전에 이 집을 가지고 40억을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집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이건 뭐 창고보다도 못해. 누군가가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를 투입하기 전에는 이 열역학 이 법칙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한 엔트로피는 점점점 증가되게 되어 있다. 어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뭐 너무 당연한 거 하나 발견하고 다 박사학위 받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열역학 제2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집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좋아지기를 원한다. 내버려두면 100% 더 망가지고 곰팡이 쓸게 돼 있다. 그런데 나는 더 좋은 쪽으로 완전한 쪽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럼 열역학 이 법칙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에너지 입력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백투에 되면 올 때마다 더 좋게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은 뭐예요? 저절로는 아닙니다. 돈을 더 투자해야 되고 인건비를 더 들여야 되고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로만 의롭다고 불려지는 변화가 아니고 이제 칭의의 변화에서 영원한 변화를 맛보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점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에 흐르고 있는 법칙은 시간이 지나면 처음 믿었을 때보다도 더 썩게 되어 있지 완전하게 변화될 수는 없는 거다. 이 열역학 이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더 완전히 한 주 한 주 변화되는 성화의 변화가 가능하기를 원하면 추가적인 에너지가 입력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다 오히려 더 처음 마음보다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화의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기와장이 몇십 년이 돼서 너덜너덜하고 썩었어. 엔트로피가 증가된 거죠. 근데 나는 열역학 이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갈수록 더 좋은 집을 만들기를 원하면 너덜너덜한 기와장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서 버려야 돼. 내 마음속에 잘못된 나는 날마다 죽여서 떨어뜨려 내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널판지 갖다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하늘에서 추가적인 성령의 능력을 달라 간구하면서 그 부분을 자꾸 새롭게 변화시켜야만 성화가 가능하지. 이런 추가적인 보수가 없으면 절대로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한 가장 큰 에너지, 이 세상을 다 만든 에너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성화되기를 원하면 침례받고 그냥 끝나지 말고 매일같이 우리 이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말씀을 먹기 전에는 성화는 불가능하다. 젊었을 때 한번 읽은 말씀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성화되기를 원한다. 100%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마음 죽고 새로운 마음으로 재충전하면서 점점점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디언 추장이 손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물어봤어요. 얘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도 살고 있고 악한 늑대도 살고 있단다. 근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아, 악한 늑대가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손자가 할아버지 다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추장이 하는 얘기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댄다. 선택은 내 마음입니다.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계속 사건이 있을 때마다 서로 싸우는데 내가 선한 늑대가 얘기하는 대로 간다. 그럼 먹이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선한 늑대에게. 그러면 선한 늑대를 매일 내가 먹이를 주고 악한 늑대 말은 안 들어. 그러면 악한 늑대는 굶어서 자꾸 마르게 될 것이고 선한 늑대는 계속 근육이 강해지니까 싸울 때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가 더 이겨요? 선한 늑대가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선한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선한 근육만 자꾸 커지면서 성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품 변화를 위해서 제2법칙, 열역학 제2법칙을 이해하시고 그 2법칙은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더 타락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2법칙이니까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매일같이 끊임없이 먹으면서 점점점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면서 성화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영원히 변화되기를 원하시면 열역학 3법칙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자, 열역학 3법칙은 뭔가 하면은요, 네른스트, 프랑크 이런 학자들이 이제 정리한 이론인데 고립계에서는 절대 온도가 0도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 물체의 엔트로피 역시 0에 가까워진다. 자, 일단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이해했죠? 무질서한 점수입니다. 이게 점수가 크면 무질서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무질서 점수인 엔트로피가 제로다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완전한 엔트로피 제로에 가까워지기를 원하면은 절대 온도 제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절대 온도 제로는 어떤 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절대 온도 0도에서는 원소의 엔트로피가 정말로 0이 될 수 있는데 완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직 원소가 완전한 결정질, 즉 구성원소가 완전히 규칙적인 배열을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완전한 결정질을 이룰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엔트로피 제로 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목표치이고 그냥 이론입니다. 왜? 닫힌 개에서는 한번 망가진 게 절대로 거꾸로 완전하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닫힌 개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 보좌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절대 온도 제로가 되는 날이 언젠가. 자, 우리 성품이 완전하게 변화된 것을 절대 온도 이 제로의 날에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이건 둘 중에 하나가 성립되면은 절대 온도 제로의 날을 우린 만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안 좋은 죄악과 이기심과 탐심이 있으면 내 성품은 엔트로피가 좀 높은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서 죄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이기심을 계속 버리는 겁니다. 탐심을 계속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와 이기심과 탐심을 다 버리면 내 마음에는 뭐만 남아있어요? 의의만 남아있지 않겠어요? 100%? 그날이 엔트로피가 제로가 되는 날이고 그날이 절대 온도가 제로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버려서 마지막 죄를 버리는 그날 우리는 절대 온도 제로의 날을 만날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의만 있는 완전한 영화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원소가 너무 완벽하게 변화돼서 다시는 무너질 수가 없는 그 물질이 됐을 때는 1년 지나도 그대로 1000년 지나도 그대로 일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지구에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는 이 절대온도 제로의 날은 우리가 만날 수가 없지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은 이렇게 맞춰지는데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닫힌 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겠지만 하나님은 하늘문을 한번 열어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 죄라고 한 것, 썩은 것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하늘, 새 땅, 완벽한 세상으로 다시 바꿔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날 한번 완전히 변화되면 다시는 썩을 수가 없어요. 절대 온도 제로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죄는 완전히 불태워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변화시켜주는 그날 우리는 절대온도 제로의 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열역학 법칙을 이해를 하려면 열린 게, 닫힌 게, 고립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꾸 고립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 유리병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었어요. 뚜껑은 열어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열이 뚜껑 위로도 날아가 버릴 것이고 아니면 또 열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또 유리병 밖으로도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나가요? 나가죠. 요것은 열린 게예요. 다 열어졌어. 에너지가 이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닫았어. 그럼 뚜껑으로는 들어가고 나가고는 못하지만 유리로는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을 닫힌 개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영향이 가요. 그런데 이 병을 완전히 우리 그 저 보온 물병처럼 그냥 완벽하게 없던 열도 들어갈 수도 없고 없던 열도 나갈 수도 없도록 완전히 봉해버렸어. 그럼 10년이 지나도 그 온도가 그대로 있겠죠. 이런 것을 고립계라고 그러는데 이런 세상이 실험실에서나 좀 가능할까?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이 열역학 법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지구 안에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가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즉 열린 개를 만들어주면서 우리를 영원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와 함께 무덤문을 깨뜨리고 변화되라 하는 그날 우리는 저
계시록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요.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열린 문을 바라보시고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그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22장 11절 매일같이 성화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날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의로워질지니라 하는 선고의 말씀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에서 죄악은 완전히 불태워 없애져 버리고 천년 만년 지나도 우리는 영원히 의로운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즉 엔트로피가 제로인 날을 구름 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체 3법칙을 이해하면서 아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셔야 우리가 영원히 변화될 수 있는 것이구나.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믿어도 복이 되겠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본달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연력학 1법칙에 의해서 칭의의 변화를 체험할 수 없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계속 먹는 것이 없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연력학 2법칙에 의해서 성화의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화의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까지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 법칙에 의해서 온전히 품성이 변화되어 저 영원한 하늘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현재 이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건강의 법칙들을 순종하면서 혈압도 사라지고 혈당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고 우울증 불면증도 사라지는 변화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칭의 성화 영화의 변화를 체험하면서 뜬구름 잡듯 변화에 소망만 품지 않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다가 주님께서 머지않아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홀연히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